홍보원도 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본인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 말고는 예. 명분이 없이 왔기 때문에 결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까지 없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5만 전에 뭐 반등을 못한다고 하면은 홍명보 후보의 이 3차 예선에서의 항해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게 항해가 될 농담이 것 같습니다. 아니라 만약에 두 경기 다못 이기면요. 진짜 저 감독 그만둘 수 있다고 봅니다. 하프타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지금 12명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12명은 아니지만 네, 상대 선수 11명의 잔디까지 지금 우리가 점유율이 지금 포트모 기준으로 봤을 때 8대 2로 앞섰거든요.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잔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에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공격적인 지금 패스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공이 그냥 통통볼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테크니션이 좋은 선수들도 뭔가 좀 편안하게 플레이를 못하는 그런 게 안타까웠던 전반전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운딩도 예측이 안 되고, 또그 다음 상황을 예측이 돼야만 이게 그 예측한 플레이들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크고 작은 변수가 나오니까, 이게 선수들 부상 우려까지 될 수준의 지금 잔디 한계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전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하고 하는데 아, 그쵸, 미끄러지고 그쵸, 그쵸. 공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하니까 그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더 거칠게 손흥민 선수를 견제를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약팀이고 상대 에이스가 정상적인 경기를 못하게 하는 게 자기들의 주된 수비 방식인데, 손흥민이 평소 예. 같았으면은 이 측면에서 빠르게 탁 전환시켜가지고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이 그냥 쭉 미끌려져서 나가요. 네. 미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래서 K리그1에서 광주 외국인 선수. 외국인 공격수가 그 선수는 훈련장에서 훈련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네, 잔디 때문에. 잔디가 여러분 진짜 경기 내용을 떠나서 선수들의 몸 상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걱정되는 마음. 이게 우리 원정도 아니고 홈인데 핸디캡을 안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틀 전그 공식 훈련 갔을 때 관계자한테 들었거든요. 네. 잔디 상태가 안 좋다더라. 엄청 네. 미끄럽다더라. 그래서 내일 가서 적응 훈련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우려가 지금 전반전에 현실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초반에 김민재, 김영건 선수가 번갈아서 빌드업 미스를 범하면서 아, 맞아요. 초반 팀 분위기 완전 식어버렸었어요. 아, 초반에, 좀 어이없는, 그리고 오늘, 김민재 선수가 좀, 판단이 조금 좋지가 않았어요. 가슴 철렁한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측면 쪽으로 선수를 몰아서 넷마킹 하러 갔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또 뺏으려고 시도하다가 확 벗겨져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또 찬스를 허용할 뻔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설영우 선수하고 오늘 손흥민, 이재성 요 라인이 이제 움직임이 가졌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오른쪽에 황문기, 황인범, 이강인 요쪽에서 확실히 좀더 기회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반 42분에 이강인 선수, 황인범 선수 조합이 만들어냈던 황인범이 넣었다면 그 2002 포르투갈전 박지성 골처럼 될수 그렇죠. 있었던 공중에서 상대 선수를 트래핑으로 네. 제치고 넣는 거. 그리고 이거 한 1분 전에도 이강인 선수가 네. 그야말로 단신으로 돌파를 해달라면서 네. 팔레스타인 수비를 무너뜨려가지고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한 장면. 조자룡급, 네. 그두 개가 뭐 전반전에는 가장 뭐 좋았던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 또 가슴 그렇습니다. 철렁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 전반 23분에 실점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시스트한 선수 어시스트 할때그 위치가 이제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데, 아무튼, 그 장면, 특히 셋피스 때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건 좀 팔레스타인 보완이 4번을 필요합니다. 계속 놓쳤어요, 네, 우리가. 그렇죠. 전반적으로 슈팅을 6개 했는데, 유효 슈팅 하나밖에 없었고요. 뭐, 전체적인 점유율에 비해서도 기록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상대 페이스에 우리가 좀 말리는 경기였습니다. 약간 전반 한 20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재성 선수를 완전히 좀 내려가지고, 좀 뒤쪽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는 변화가 보였거든요. 그 뒤에는 우리가 좀 공격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긴 했는데, 후반에는 좀,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야 될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끌던 임시 감독 체제, 또 김동현 감독이 이끌던 임시 감독 체제, 전술적으로 큰 변화 없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뭐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도 뭐, 좀 길게 보면, 아직까지 대표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달랑 하루 훈련하고 왔기 때문에.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조합으로 나온 경기인 만큼 더 좀, 뭐랄까요, 좀, 수성된 플레이가 요구가 됐었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 오고 지금 다다음 날 경기하는 거잖아요. 이틀 체력이 만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전반이었습니다. AI 평점 약간 변화가 있네요. 마지막에 네. 이강인 선수가 아, 조금 더 그렇네요. 올라와서
오늘 경기 중에 유일한 7점대, 7.0을 이강인 선수가 전반 양팀 선수 통틀어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키패스가 한번 추가가 되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골이 나오질 않았던 전반이었고요. 또 후반전 잔디 이제 진영이 바뀌니까 또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종전이기 때문에 뭐 1대0이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좀 기대를 하면서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때만 해도 솔직히 후반에 뭐 이럴 좀, 거란 생각은 못 했거든요. 후반에는 좀 그래도 넣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스코어는 추가 시간 8분이 더 주어졌는데도 바뀌지 않고 0대0으로 끝났네요. 네, 피파랭킹 23위, 아시아에서 3위, 피파랭킹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15번째, 피파랭킹 96위의 팔렌스타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비겼습니다. 뭐, 비길 수 있죠. 근데 이건 심각한 게 일단 월드컵 최종예선이고요. 홈 경기라는 거, 새 감독 첫 경기라는 거, 모든 면에서 승리가 꼭 필요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욕적이라는 말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탈자가 없어요. 우리 풀전력입니다. 풀전력으로 나왔는데, 팔레스타인한테 한 골도 못 넣고 0대0을,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거기다가 우리가 실점할 뻔한 상황도 전반에 한 번, 후반에 또한번 있었었고. 질펀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만큼,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비겼다고 좋아하시는 한국 팬들이 많다는 거. 그 여론의 아, 지금 이게 너무 흐름이죠. 슬픕니다. 예, 너무 슬프고. 어쩌다가 한국 축구가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됐는지 너무 좀 슬프고 안타깝고요. 경기력도 경기력입니다만,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안컵 끝나고 감독을 잘랐어요. 그리고 무려 7개월 동안을 감독 없이 보냈습니다. 그 시간 끌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게다가 좋은 감독들을 모시고 올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던 그 어떤 업보가 이 경기에 다 응축이 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제대로 새 감독이 왔다고 하지만 완전체로 훈련을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예견된 결과일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협회 오늘 뭐 경기만을 놓고 본다면 홍명보 감독의 판단, 전략, 뭐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3차 예선이라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뭐 준비 시간 새로운 감독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협회의 행정적 미스가 결국은 또이첫 경기를 이런 재앙을 불렀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는 어쨌든 감독 지휘봉을 잡고 자기가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그렇게 변화하겠다는 어떤 그 출발점의 모습을 첫 경기 때부터 보여줬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후방 빌드업이라는 뭐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낮은 위치에서부터 경기를 지배하고 장악해 나아가는 시도를 능동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없는. 그 전임 임시 감독 체제에서 하고 뭐 선수 구성이나 전술적으로도 변화가 없었지만 경기 내에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내세웠던 어떤 그 전술적인 변화도 사실상 뭐 주민규를 오세훈으로 바꿔서 나왔던 거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세훈이 들어가 가지고 결정적인 찬스가 그걸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한 추가 시간 8분은 완전히 팔레스타인에게 주도권 내주고 그들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헌납할 정도로 끌려다녔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아무리 약체를 만나도 늘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감수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가 벽에 부닥쳤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 마련을 경기 내내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결국에는, 뭐, 이런 표현 거죠. 이강인 해주의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보면 포트몬의 AI 평점도 이강인 선수가 무려 8.0이거든요. 0대0 경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찬스메이킹을 주도적으로 거의 혼자서 자기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해줬고. 근데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전술적으로 과연 어떠한 디렉션이 들어갔는지를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특히 뭐 황희찬 선수 투입 이후에 황희찬 선수는 포지션도 역할도 물론 박스 안쪽에서 특유의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보여줘야 될 지배력이 그렇게 돋보이지가 않았고, 그 뒤에 뭐 이동경도 그랬고, 양 풀백을 교체한 판단도 경기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네. 아마 단축카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어쨌든 경기 이기면 분위기는 바뀌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 뭐좀 비난이 조금 누그러진다거나. 근데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그들의 돼버렸고. 계획과 정반대로. 네. 결국 이게 다 대한축구협회는 자꾸 이제 경기에 대한 것하고는 자기를 거리를 둡니다. 아니, 감독이 하는 거지. 그거를, 결국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만드는 게 대한축구협회고, 그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이 안된 상태로 이 지경까지 왔고,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경기라는 점에서 이제 안타까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경기이기 때문에 매 경기 이제 10%씩 우리가 이제 월드컵 본선 확정을 향해 가는 건데, 첫 발을 우리가 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확실히 유로파들이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일정이 지금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선발 라인업 구성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오늘 경기 보면서. 손흥민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장대 상황도 경기를 있지만. 치르면서 컨디션을 올리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가 하프타임 토크 때 잔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후반에 하지 않는 이유는 잔디 때문에 비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뀐 이쪽 오니까 잔디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잔디 안 도와가지고 되게 좀 밑에 있던 그 위치에서 잘하더라고. 아, 참. 야, 근데 AI 평점 최고 평점이 하마드 골키퍼네요. 아, 팔레스타인의 8.1점. 그 와중에 정우영은 사진 바꿔줬다. 아, 그렇네요. 네.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선수의 어떤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오늘 거의 유일한 소득. 수확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었고요. 이게 이제 경기 막판에 우리 대표팀의 어떤 포진에 가까운 그런 조합인데 양쪽 풀백을 경기 막판에 바꿨습니다. 한쪽은 설영호 선수 부상 때문에 좀 바꿨지만 오른쪽에 황문기 선수를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저는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물론 운영을 확실히 황재원 선수를 이제 공격 쪽 끌어올리고 그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좀 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공격에 확실한 이제 핸들을 맡기는 그런 변화를 줬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좀 교체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좀 뭔가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시합이 아니었나. 네. 네. 또 전략적 준비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느낌. 뭐 저희가 아까 얘기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여러 선택들이 조금 네. 네.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노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외국인 코치들까지 뭐 전술 뭐 담당해야 될것 같으니까 이거는 정말 빠른 시간에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요. 세트피스 공격도 물론 우리가 좀더 강해질 필요가 있지만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답 노출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도 굳이 굳이 끌어갖다 붙이면 소득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서령우 선수가 지금 무릎에 약간 통증을 느끼면서 교체돼 나갔는데, 서령우마저 만약에 다음 경기 뛰지 못한다 이러면 풀백 운영은 정말 좀 참담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어쨌든 뭐 이번 경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비판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경기까지. 네. 다음 경기에서 만회를 못하면 이거는 또한달 내내 가가지고 또 10월에 또 굉장히 또 공격을 받을 거고, 5만 전에 뭐 반등을 못 한다고 하면은 홍명보호의 이 3차 예선에서의 항해는 정말 지옥과 같은 아니, 항해가 될 농담이 것 아니라, 만약에 두 경기 다못 이기면요. 같습니다. 진짜 저 감독 그만둘 수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오늘 홍명보 느꼈을 거예요. 저희는 현장을 못 갔지만, 현장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화면에 홍명보 감독 잡힐 때마다 야유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저희가 화면으로 볼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의식하는 게 느껴졌어. 전광판에 자기 얼굴이 나오면은 황급히 눈을 돌린다거나, 끝나고 이제 김민지 선수가 가서, 지금 현재 아직 기사가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포터스 쪽으로 가서 김민지 선수가 뭔가 팬들한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 감독님 욕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였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홍명보 감독의 뭐 욕심도 당연히
문제고 아쉽지만 안타깝고 계속 좀 지적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계속 좀 올림픽 월드컵 출전선을 아무렇지 않게 치르려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가증스럽다는 게 팬들한테 다 인식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점이었고 선수들도 심지어 부담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네. 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좌절된다고 하면 뭐 이 책임은 둘도 없이 대한축구협회에게. 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진짜 그런 일이. 아, 그러니까 정당하게 실려. 게다가 오늘 또 하필이면 일본이 중국을 7대 0으로 이겼어요. 예. 네. 아니, 뭐. 중국이 90분 그래요. 동안 퇴장자도 없이 슈팅 하나 했더라고. 최대한 좋게 얘기하면, 오케이. 파울루 벤투 감독도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비겼었고, 뭐, 모리아스 감독도 5만한테 졌었고, 그렇게 출발했으면,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경기에서 네. 이건 무조건 만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경기, 그 다음에 기회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문보 감독, 체제로 우리가 못하길 바라시는 팬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공감하는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저는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클린스만이 이걸 보고 웃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부하가 치기네. 빡치네요. 이 새끼들 나 자르더니 뭐야 이거. 아 손흥민 선수가 프레시 네. 인터뷰를 했나 본데 염치 없지만 뭐 결과를 받아들여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나. 그렇군요.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감독 역할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감독이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다음 경기가 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매니지먼트나 뭐 그런 걸 다 실력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그걸로 결과를 증명해야 되는 게 뭐 그나마 다음 경기에 대한 네. 평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 감독 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본인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 말고는 네. 명분이 없이 왔기 때문에 결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까지 없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네 다음 경기 때 저희 또 입중계 하니까요. 네 그때는 좀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대표팀은 아, 내일 밤에 오만으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하나요? 네. 오만. 오만, 네. 어떻게 보면 홍명보호가 오만 쉽지 않은데 굉장히 조기에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예. 아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품고 치르는 경기입니다. 네. 자 일단 후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